차라 빨리. 저도요? 차야지. 야, 감독이 샷반 찾는 감독이 어딨냐? 발목을 뭐라? 심하게 다쳐가지고. 발목을 뭐라? 야, 보여줄 거 나도. 야, 보여줄 거 나도.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 그것도 부산이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겠습니다. 아, 그럼 다 차고 들어와야지. 와, 오랜만에 차보는데. 어? 하체가 많이 얇아지신 것 같습니다. 하체가 많이 얇아지신 것 같습니다. 야, 뭔 소리고 지금 요새 감독님 자전거 타는데.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이죠. 배가 많이 나오. 예. 배가 많이 나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예. 배가 많이 나오. 야, 복근이 있었는데 4년 전만 해도. 야, 네 배 많이 나왔네. 야, 네 배 많이 나왔네. 어? 아니, 배가 그 전보다 더 나온 것 같은데요, 감독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6kg 뭐 넣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만 교수님은 몸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몸이 더 좋으셔. 와, 익히기 한번 하시죠. 뭐? 익히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익히기 하자고. 기술을 연습하는 거, 내 몸에 익히다. 아. 아, 그게 익힙니다. 기술을 잡고 반복 운동이거든, 씨름이. 아, 근데 왜 이만규 교수님 삿발을 잡았어요? 윤 코치를 잡았어야죠.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기운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거죠. 아, 기운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암을 갔다 오란 뒤에. 네. 빨렸죠. 아, 이거, 저, 아프다 그랬잖아요. 어. 네. 그럼 한 3일도 힘이 없어졌어요. 아, 힘이 나갔네. 아, 그럼 삿발은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 이방기 교수님? 네, 저는 삿바는? 처음. 이야, 영광이네요. 아, 근데 아직도 안 해봤어? 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교수님하고. 예, 예, 예. 만기, 저도 기태, 같은 기가 모여서 뭔가 좀 통하는. 만기, 기태. 진짜 축적이 나시지 않나. 교수님은 또 어떻게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꿈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겠다. 네. 야, 저분의 삿발을. 저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장사를 40번을 하셨기 때문에. 잘 보이셨네. 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이게 또 눈으로 시작하지만 들어가면 또. 저 자세 되면 전거예요. 아니, 기술이 전혀 못 들어가네, 지금. 지금 나이차 보면 이렇게 접전인 것도 주력인 거예요, 사실. 벌써 끝났어요, 저. 이끼기 하지, 그랬는데 거의 20분 주시고. 보게 되지, 보게 되지. 오, 진짜다. 야, 얘네 이망이 진짜 대단하시다. 야, 아직까지 장장 하시더라고요. 아, 가슴받은 거리는 거 이기려고. 아, 쿵쿵 싫어. 잠깐만, 이거 멈춘 거죠? 네, 멈췄습니다. 뭐야, 왜, 왜? 이거 안 멈췄으면 누가 이겼어요? 우리 김 감독이 아직까지 힘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네. 비해서 저때 약간 저거. 한 1, 2분도 안 했거든요? 네. 1, 2분도 안 했는데 땀을 갖다가 여봐요, 1, 2분도 안 했는데 땀을. 좋네. 교수님, 아까는 포장을 잘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들어있으면 어떡해. 힘은 남아있대잖아. 아이고, 오늘 더 힘드네. 아이고, 이야, 아직도 대단하시다. 어? 그 삿바의 그런 온도차라고 해야 되나? 그 잡으면서 그런 기운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기운. 그것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완전 짱짱하죠. 아이고. 이야, 아직도 네, 대단하시다. 하체가 살아계십니다. 어? 또 아직도 네, 대단하시다. 하체가 살아계십니다. 어? 최정 만져. 그지, 장단지 봐. 예. 되게. 이거를 한번 좀 걷어주시죠. 교수님. 하트 모양이 있잖아요. 와. 와, 진짜로? 대단하시다, 이거. 와. 하트, 저 하트. 와. 거꾸로 된 하트. 야. 현역 선수도 저 정도 근육 생기기 어렵죠? 없지 않죠. 그렇죠.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신 거죠.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와, 개청자. 자, 이제 한 판 해봐라. 한번 해봐봐. 씨름 하는 걸 봐야 돼. 첫째, 지금 뭐냐면 씨름은 다리 삿바 중요할 것 같아, 허리 삿바 중요할 것 같아? 다리 삿바가 중요하지. 어? 삿바의 성질은 7대 3. 3이라 보지. 7.
지금 배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배우신 거예요? 진짜 나가 아니,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복상자. 이야, 기가 막히네. 뭘 하나 갖다 붙인다. 아, 이거 잡고 있는데. 잡고. 이렇게, 이러면 내가 중심을 갖고, 이렇게 갖고 안 돼. 이거 땡기거든. 그럼 내가 이미 자칫 가는 거야. 잡고. 뒤에 쏙쏙 들어온다. 이건 안 땡기도 돼. 아, 눌러라, 이렇게. 실험은 중심을 조금 뺏고 안 뺏고 차이야. 오.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럴 수밖에 봐라. 이때는 크레인도 못 들어. 이걸 딱 붙이고. 탈락해 봐라. 네가 들어봐라. 뒤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와. 꼼짝 내려가려고 해봐라. 내릴 수도 없어요. 중심 못 날아가. 아니, 소프트니 이거 되게 진지하잖아. 이게 딱 푸드야. 또 들고 있는 거야? 눈치 보는 거, 눈치. 아, 눈치 보는 거. 오른 키만 뺏어가려고 그래. 낮춘 사람 누구 있나요? 미시러. 이 뱀에도 들어오면 너는 겁이 나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빼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빠져봐라. 그것도 쏠 수 있거든. 와, 저런 거 너무 좋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 실어. 네. 아. 그렇죠. 중심이 흘러갔기 때문에. 뭐를 죽이노? 목을 죽여. 목을 죽여. 아, 목을 죽여. 오케이, 왜 이걸 죽이냐면은 차갑게 못 들어오게. 아. 목을 못 빼게 하는 거야. 와. 선수들 집중하는 거 봐요. 진짜 완전 저런 모습을 달라요. 본 적이 없어요. 요거 안쪽 딱 치고 빠져봐라. 절대 못 봐. 뒤에 계신 분은 누구? 구경꾼이에요? 일단 딱 잡았을 때 힘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더라고요. 네, 디테일을 함도 하나하나 다 캐칭해 주시고 약간 친근하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명강이 명강이. 나의 모든 건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런 기술들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장인의 기술을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하는 게 선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